보물상에서 할아버지가 유기견들을 불쌍하다고 이제 하나 둘 밥을 주다가 걔네들끼리 이제 자체번식을 계속해서 한 100마리 정도가 된 상황에 이제 저희에게 발견됐거든요. 정말 폐기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 폐기물 사이사이에 애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물상에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여리는 그 유기견 센터에서 저희가 인보차로 데려온 애기고요. 우아해요. 예쁘고 딱 봐도 아 진짜 이쁘다 라고 나올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그런 강아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좀 포리를 사정상 이제 못 키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된 아기입니다. 여리는 일단 엄청 예민해서 사람 움직임이나 큰 소리에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작은 소리도 되게 예민한 친구예요. 여리가 여기서 잘 안 벗어나고 무서워도 그냥 TV 밑으로 잠깐 숨었다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방석 위치를 한번 바꿔본 적도 있는데 방석보단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속 있어요. 방석이 없어도. 그럼 여리의 하루 활동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앞에 갈 때 말고는 안 움직여요.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그 처음에 옆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리가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서 있는 자세를 되게 무서워하길래 처음에 앉아서도 해보고 이제 누워서도 해봤는데 누워서 하니까 엉덩이를 만지게 해주길래 아 이거다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누워 있어요. 첫 번째는 거실에 있을 때는 여리가 안정될 수 있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소리 내지 않기. 세 번째는 박수 칠 때 살살 치기. 네, 진짜 이렇게 쳐요. 우리 어디 갔지? 젤리야. 우리 언니 청소기 할게. 젤리야, 언니 청소 다 했어. 이리 와. 안 나올 것 같아. 젤리, 언니 있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언니 갈게. 우리 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나오나? 나오나? 발바닥 소리.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다, 다시 들어갔어. 아, 고개 돌렸다가 눈 마주치면 다시 들어간다고. 여리 왔어? 여리야 괜찮아? 괜찮아? 여리 괜찮아? 강아지 좀 안정시키는 음악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리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음악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도 안 튼 것보다는 있지 않을까요? 원래 그 이제 유기견 센터 전에 그 애니멀 호도어
외출을 한 아이인데요. 이제 열이랑 열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니멀 호더 그분께서 열이 가족들, 뭐 친구들을 지약을 먹이고 죽인 거예요.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은 이제 거기 센터에서 구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세상에 나쁜 기는 없다 제작진입니다. 여리가 이전에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구조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구조 당시 아이들 상태는 좀 어땠나요? 걔네들끼리 이제 자체 번식을 계속해서 한 100마리 정도가 된 상황에 이제 저희에게 발견됐거든요. 100마리가 되니까 애들이 굶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죽는 애들도 생기고 그 아저씨가 민원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체수를 줄여라 해서 본인 말로는 약을 먹이고 죽였다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죽는 거를 또 보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마음의 문을 다 닫은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이 오면 다 도망다니고 공통적으로 대인기피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인보 이제 하려고 신청하고 그 전화하면서 그때 저희한테 여리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겁이 좀 더 많다라고 말은 하긴 했었어요. 오히려 그 겁이 더 많다 해가지고 좀 책임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죽자마자 어디에 나가시는 거예요? 열이 밥 먹어야 돼가지고 열이가 사람 없을 때만 밥을 먹어서 편하게 먹으라고 피해줬어요, 자리. 귀여워. 역시 열이는 화면빨을 잘 받아. 꼬리가 하늘에 있는데? 봐봐, 이 꼬리. 진짜 배신감이 아니야, 뭐 꼬리. 표정이 달라. 화면 설치를 하고 나갔는데 여기가 저희 나가자마자 거실을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싫어하나? 우리가 없는 게 좋나? 이렇게 생각했죠. 인정하기로 했어요. 약간 우리가 없는 게 편하긴 더 편하구나. 밥 먹는 거 같은데? 아닌가? 밥 먹어요, 여리. 진짜 우리가 있어서 안 먹는 거야. 여리야, 이리 와, 죽었니?
우리 산책 가자. 잠깐만.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여리야, 미안해. 알았어, 다시 가. 알았어, 언니 여기 있을게. 여리 언니 가도 돼? 알았어. 알았어. 언니 누울게. 여리야. 여리야, 언니 누웠어. 아니야, 괜찮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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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옳지. 괜찮아. 이렇게 된다. 리플, 리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매번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네, 도움은 이렇게. 제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리가 이렇게 트인 대로 도망을 가니까 혼자서는 좀 어렵고 약간 포위를 해가지고 여리를 잡아야 돼요. 예전에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잡으려고 했을 때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됐어요. 그냥 여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밤에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차가 적을 때 여리가 좀 더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그나마 밤에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낮에 산책했을 때는 여리를 이제 땅에 내려놓으면은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이제 움직이게끔 이끌어서 보면은 여리 발바닥이 찍히더라고요. 땀이 나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근데 이제 여리한테도 산책을 시켜주고는 싶으니까 이렇게 안아서 가는 거예요.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어이? 관심을 안 보이네. 여리야 여기는? 여기는? 이건 어때? 아니야? 여리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냄새 맡는 거? 여리가 아직 뭔가 냄새 맡는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 냄새 맡아봐. 냄새 맡는다. 귀여워. 아닌가? 다시. 포리처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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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가 냄새를 맡으면 좀 기분이 좋으세요? 네, 그럼요. 이 산책이 헛되지 않다는 느낌. 저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저희가 맨날 제발 반반 섞여달라고. 아이고. 앉읍시다. 어이치.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보통 한번 산책하면은 한 몇 분 정도 하세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걸려요. 너무 여리가 활동량이 없으니까 좀 바깥바람도 좀 씌워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집에서 엄청 심심해 보이고 여리가 자기 자리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강아지들은 산책을 재밌어하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니까 열이도 그거라도 하면은 좀 집에서 무료했던 거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나오게 됐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다 잘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막 한 번에 좋아질 순 없잖아요 그냥 집 와서 여리가 한 번이라도 꼬리 흔드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긴 하거든요 여리가 그냥 사람 믿고 자신감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넌 몰랐지 내 삶이 평범할 줄 알았지 난 몰랐지 나도 특별할 수 있었지 사랑받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던 그게 내 유일한 절규였지 너무나도 추웠고 내가 봐도 짠했던 그래도 뜨겁게 뛰었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지 나는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숨이 가쁘는 게 마음이 아파오는 게 지금 뛰어가는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 이 친구인 거죠? 네 아유 무서워 그렇지 그래 내가 오는 거 자체가 너한테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지 아이고 바로 그냥 저 밑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지금 얼마나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5개월 5개월 정도 5개월째? 네. 5개월 5개월인데도 계속 지금 이런 상태고? 네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 나눠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신경 써주실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야 할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리가 이렇게 정말 겁이 많아 보이죠? 네 지금 나이 몇 살로 추정되죠, 여리? 지금 5살. 5살? 네. 그럼 4살 반까지는 거의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케어를 못 받다가 네. 이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기, 네.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 많은데 중성화 안 돼 있지.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왔다가 그 안에서 근친교배 일어나고 막 애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죽이기까지 했다 개체수를 낮추겠다고 차라리 데려오지 말지 야, 어떻게 근데 애들 보는 앞에서 죽이지?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은 지금 아직 이제 그냥 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일단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인보나 입양 간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 소식을 볼 수가 있어요 SNS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데 그래도 한 2, 3개월이면은 다른 친구들은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보호자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더 불안한 성격, 어떤 아이들은 조금 불안이 적은 성격 다르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장 빨리 좀 여리가 우리한테 마음을 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회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런 소리조차도 못 들어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고 이게 괜찮다라는 느낌이 자기가 학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무섭지 본 적이 있을 리가 없네 있을 리가 없지 소리는 막 이상한 소리 나지 큰 게 막 움직이지
그리고 자세가 막 이렇게 낮아지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집안에서 지금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집에 갔다. 어때요? 귀신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무서워요. 온몸의 신경을 막 촉을 다 세우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는 이 집조차도 귀신의 집이에요. 촉을 막 세워놓고 모든 자극들에 대해서 이건 나한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집과 환경이 편안해지면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아. 만져주는 건 좀 어떨까요? 지금 도움이 될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때도 별로 만져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소리에 집중하느라 만져지는 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아... 저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집중하니까 다른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여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여리라면 지금 무슨 상황일까? 납치당한 거죠. 네. 여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납치당한 거예요. 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구조를 해왔지만 여리 입장에서는 난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살았었고 거기서 다른 개들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익숙해지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설명도 안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여기 있으면 죽을 수 있고 이제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걸 설명을 못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는 열 입장에서 납치당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떨까요? 좀 덜 무섭지 않을까요? 좀 높이 있는 것보다? 사람이 낮게 있으면은 그래도 옆에 오긴 하더라고요. 일어나 있을 때보다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아이들이 좀 편해할까요? 덜 커 보이나? 우선 덜 커 보이는 거 하나. 그쵸? 사람이 서 있으면 어때요? 훨씬 더 커 보이고 네. 진짜 기린처럼 앉아 있으면 그나마 좀 날 거고 누워 있으면 가장 작고 낮으니까 또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은 강아지들이 일어날 때 많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이 많냐? 지금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나한테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고요. 허리를 숙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뛸 수도 있고요. 누워 있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 노력 많이 하신다. 나가시는 거예요? 네, 밥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사람 있어도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저희가 집에 없어야 먹어요, 밥 같은 거. 완전 편하게 보이네, 헥헥거리지도 않고. 네.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으면 계속 기지개 키잖아요. 아. 왜 기지개를 키죠, 우리 사람들? 몸이 경직돼 있다. 맞아요. 계속 그동안은 사람이 보호자들이 있을 때 몸이 경직돼 있었던 거예요. 꼬리 봐. 이제 호기심도 막 보이고. 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였나? 폴이랑도 사이 좋아 보여. 계속 폴이가 쫓아다니네. 다른 애인데? 완전히 다른 애예요. 네. 신났어, 신났어 지금. 신났네, 신났네. 내 방도 들어오네. 몰랐어 이거.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안정감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의미가 네. 없어요. 네, 사람에 대한 불안이에요. 공간에 대한 불안은 많이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근데 사람에 대한 불안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제가 와 있는 거고. 저 행동 뭔지 아세요? 이렇게 땅 파는 것처럼. 저 잘 모르겠어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아... 본능적인 행동. 계속 저희는 맨날 밥 줄 때마다 이렇게 거의 다칠까 봐. 예전에 아마 습관 많이 됐겠죠. 거기서 얼마나 뭐 잘 줬겠어요? 걔 엄청 많은 상태에서 밥 막 뿌려주고 그러면 열이 같은 성격 맨날 밀려났을걸요? 그러면 막 숨기려고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하고 이러는 행동들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밥 먹기 전에 계속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죠. 밥 항상 밖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안 돼요. 치워야 돼. 먹을 때만 줘야 돼요? 네. 안 먹으면 그냥 빼요? 네. 안 먹으면 빼버려요. 우선 지금은 제한급식으로 바꿔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죠.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여리는 이렇게 좋은 보호자를 두고 납치범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게 계속 저렇게 있으면 이거 보호자가 줬다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렇구나.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절박함.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 주면 먹게 될 거예요. 저희가 나 외출할 준비하거나 아니면 들어오면 저 소리를 항상 내요, 여리가. 외출할 준비를 해도? 네. 네. 막 이제 저희가 나가기 전에 꼭 씻고 여기서 머리 말리고 막 화장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소리를 내고 나갈 때도 소리를 내고 이래요. 들어올 때도 소리를 내고. 원래 저런 소리는 좀 부르는 소리기는 한데 우리가 와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리인데 지금 여리가 저런 소리를 내는 게 아주 잘 맞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리 같은 아이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점점 같이 지내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 나한테 나쁜 거 안 한다. 그런데 생존적인 그 본능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충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하겠는 것들. 아마 그런 마음 되게 복잡하고 여리도 힘든 시기가 아마 이 시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납치범이 잡으러 가는데? 네? 진짜 싫은 거구나. 엄청 싫죠. 그래, 여리 아니야, 괜찮아. 딱 보이네. 여기도 뭐 어떤 특징이 보여요? 막 혀 내는 거. 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이거 확장? 동공이 엄청 확장돼 있죠? 네. 앞에 조명 있죠? 네. 조명이 들어가면 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동공이 쪼그라들어야죠. 네. 너무 갑자기 밝아지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빛이 들어와도 계속 커져 있을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온몸이 생존을 위해서만 적응이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동공도 막 확장돼 있고 생각할 능력은 떨어지고 도시에서 살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 소음과 무서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목줄도 해본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싫겠어요. 지금은 나가봤자 동공이 안 돼.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주위에 소리도 무서워하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오히려 도망을 간다거나 스트레스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지금 산책을 할 때가 아니에요. 자꾸 인터넷 찾아보면 산책 뭐 좋다 막 이렇게 계속 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화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산책을 하면 안 돼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이는 구조를 했다가 산책을 나갔다가 잃어버려서 몇 달 동안 그 부부가 정말 수소문해서 다시 찾아와서 데리고 왔어요. 산책을 하면 얘가 더 빨리 적응을 할 거야 라고 했다가 믿음이 입장에서도 납치된 줄 알았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도망을 갔죠. 이 친구 똑같아요. 열이랑 완전 표정도 비슷하죠? 네. 위치까지 똑같아. 거실의 가장 구석 딱 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우리가 1월 달인가 제가 촬영했어요. 네. 얼마 전에 첫 산책 시작 성공했어요. 이게 첫 산책이에요. 대박.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하네. 그래? 가자. 그러면 그 산책의 기준이 뭘까요? 언제부터 산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를 보호자 무서워하지 않을 때? 믿을 때. 맞아요. 보호자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래야지 우선 안 도망갈 거고요. 그렇지. 요즘 우리 강아지들 15살에서 20살까지 살잖아요. 네. 4, 5개월? 괜찮아요, 산책 안 해도. 네. 우선 안전하게 보호자라는 인식이 생겨나야 돼요. 그때부터는 산책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호자분들이랑 해야 할 교육은 뭘까요? 교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구체적으로. 아, 먼저 다가오는. 네. 아. 스스로 보호자한테 다가오게 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해야 돼요. 이 교육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다가가서 너무 눈 마주치거나 하지 말고요. 네. 좋아하는 간식을 가장 가까이에다가 두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냥 앞에다 한번 줘보세요. 지금 그 열이 그냥 바로 앞에다 주세요. 코 앞에다. 네, 그리고 오세요. 꾸준히 하면 분명히 돼요. 근데 첫 시작이 네.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몰라요. 이거 하고 나서 네. 꼭 회수하셔야 돼요. 아. 안 먹은 거 있잖아요. 네. 회수해야 돼요. 아. 그냥 두시지 말고 네. 기회를 계속 한정시켜줘야 돼요. 아. 이걸 먹고 싶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지금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육이 좀 돼요. 예리야! 예리 너무 잘한다! 어떡해! 예리야! 어떡해! 오늘 저희가 지금 열이랑 가장 중요한 교육, 다가오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첫 단계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반응을 봤더니 저희가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있었을 때, 우리 제작진들이 있었을 때 훨씬 더
겁을 먹고 지금 식욕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분명히 냄새는 맡아서 뭔지는 아는데 네. 먹을 용기는 안 나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열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강아지 5살 정도라고 보면 사람으로 보면 거의 40살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때까지 사람이랑 안 살다가 네. 지금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내심을 가지시고 저 믿으시고 차근차근히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사실 약을 처방해 왔어요. 이게 불안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다른 대상과의 친근감을 좀 높여줘요. 그리고 식욕도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교육도 조금 더 열이가 스스로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간 여기밖에 안 나겠네. 그리고 여기 있을 땐 규칙이에요. 건드리지 않는다. 자기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열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꼭 저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열이 같은 아이를 반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희망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두 분 그리고 열이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자고. 다시 열이를 데려올 건가요? 과거로 간다고 치면? 데려올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똑같은 강아지 같아요. 그냥 그거는 열이의 성격인 것 같고 사람도 성격이 다르니까 열이가 특별한 거죠? 어떻게 보면